몸은 사장이야. 마음은 망상, 아상. 좀 내려놓고 아직 아니다. 지금 좀 쉬어라.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59년 기해생이죠. 돼지띠 11월 운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만추, 늦은 가을이죠. 만추에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계절에 나홀로 나를 스스로 내가 지켜야 된다 이거지. 그 나를 지키려면 한 가지가 있는 거야. 망상, 아상 이런 거를 조금 내려놓고 하늘에 붕 떠 있는 그 마음을 또 내려놓고, 자, 현실에 조금 더 충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달에 해야 될 일이다. 자, 우리가 사람이 그렇죠. 너무 큰 일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작은 걸 많이 놓쳐요. 그리고 현실에서 조금 벗어난 일을 할 수가 있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차, 내가 너무 착각을 했구나.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이달에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달이다 이거죠. 자, 몸은 사장이야. 몸은 사장님이야. 그런데 마음은 저 말단 신입 사원의 마음으로 어떠한 일에 임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일단 지금 내가 이 회사에 붙어 있는 들어온 또 앞으로의 미래를 여기에 충실하려고 그 현상 유지에 충실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쫓겨나지 않아야 될까요? 처음부터 쫓겨나면 안 되잖아. 이것이 바로 이달의 당신의 운이다. 너무 자꾸 큰 것을 보면은 무언가 그렇게 별로 좋은 게 없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해. 이제 자기 스승이라든가 자기 선배라든가 어찌되든 자기보다 높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과 한번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것도 꼭 가져야 될 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으네요. 뭐 어떠한 일을 꼭 해라보다는 이렇게 어찌됐든 인생 경험자 내 선배들하고 얘기하면 무언가 한두 가지가 나한테 남거든. 특히 내가 공중에 붕 떠 있을 쪽에. 자, 그리고 이달에는 이제 생각지 못하게 그 아랫사람 수하하고 다툴 일도 좀 있겠네. 요거 참 나쁜 거야. 윗사람하고 다퉈도 나쁘겠지만 아랫사람하고 다퉈도 이거 굉장히 찜찜한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스스로 1등이다. 내가 대장이다. 내가 윗사람이다. 뭐 이러한 개념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빠지면 절대 자기 자신이 막 진흙에서 뭐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발한쪽 쭉 빠지는 그 진흙 속에 빠진 것과 똑같으니까 이런 걸 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큰 욕망이 들고 무언가 크게 투자를 하고 뭔가 이렇게 뭔 좀 확장 좀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 만나고 더 자세한 그 조건, 환경 이걸 더 많이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뭐 이런저런 얘기했으니까 우리 카드의 세계로 와서 한번 또 카드에 자 좋은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디 좋은 카드가 나와야지 좋은 정기가 나오겠죠. 자, 어디 봅시다. 자, 여기서 파란짝 비친 이 친구 하나 뽑고, 여기서 살짝 그림자만 비친 이 친구 하나 뽑고, 여기도 파란짝이네? 이 친구 하나 뽑고, 어디 이렇게 뽑아 봅시다. 자, 이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아유, 토끼 몇 자네? 자, 토끼라는 것은, 자, 여기 한번 써가면서 합시다. 이게 우리가 이제 토끼 몇 자가 이거거든요. 토끼 몇 자는 항상 2%가 모자라는 글자입니다. 토끼는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어?
성급하죠. 그리고 조금 약간의 그 변덕스러움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너무 즉흥적이다, 기분파다, 뭐 이런 면이 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토끼 몇 자 이렇게 점을 두 개가 들어가면은 결안, 뭐 메추리알 이런 알란이 됩니다. 그리고 토끼 몇 자는 하나 이제 저기 한 게 상대방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아, 좀 부족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언젠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이 참 밑거름이 되는 건데 상대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 역시도 나중에 존경을 못 받는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요렇게 쓰면 여기에 우러러 본다는 앙자입니다. 우러러 본다. 근데 여기에 자 여기 삐치면 뿅 들어간 게 토끼 몇 자예요. 그래서 함부로 아니면 시건방지게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잘 안 갖는 게 토끼 몇 자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 카드는 어떤 자냐. 아유, 양자네. 이 양자는 이제 기를 양이다. 이런 건 뭐냐면, 임산부가 출산하기 바로 그 전달을 양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조금씩 눈앞에 현실로 딱 나타나. 자, 요걸 내가 주머니에 넣고 있다고 이렇게 봅시다. 그럼 분명히 뭔가 있긴 있는데, 아직 안 보이잖아. 근데 요게 탁 나오면, 눈앞에 보이는가? 눈앞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지금 뱃속에 태어날 아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디 또 봅시다. 이것은 아유, 이거 선역선에 선역선은 지금 좀 쉬어라. 왜? 동에서 해가 떠서 자 서로 지는데 동쪽에서 일을 시작해서 서쪽으로 해가 질 적엔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그런 휴식의 시간이니까 너무 빨빨거리지 말고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모든 걸 한번 재삼 살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 이게 너무 나대는 것 같아. 숨어있는 친구 하나 뽑을래? 에이, 어디 봅시다. 아유, 망자네. 아직 아니다. 망자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나설 적에 이제 망자인데, 자, 이 망자라는 것은 없을 망이에요. 자, 요것은 뚜껑, 위를 덮는 뚜껑, 요 밑에 요것은 은자입니다. 숨긴다. 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어디 숨어가는데 그 후에 다시 못 찾게끔 이렇게 뚜껑을 딱 덮은 거야. 즉, 지금은 꼭꼭 숨어서 뭐 움직일 저기를 하지 말아라. 무언가 그런 메시지를 주네요. 쇼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뽑으면 어떤 얘기가 될까? 어디 봅시다. 아유, 장군 장자네. 절대 후퇴하지 말아라. 이 장군 장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장군 장자는, 자, 장군은 후퇴라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패장이야. 이 장군은 바로 개선장군, 승리하는 개선장군이 돼야지 패장이 되면 별로 그 목숨이 오래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절대 후퇴란 없다.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게 쭉 밀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를 한번 봅시다. 자, 굉장한 예, 조금 뭔가가 모자라는데 뭔가 모자란 대로 뭔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뭔가 나와. 그런데 여유 있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조금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그리고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은 때가 안 됐으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자, 그렇지만은 처음에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변함없이 곧장 가라. 후퇴라는 거, 뒤로 물러나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참고하시고 좋은 운을 가지셔갖고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